효소액으로 암을 비롯해 각종 성인병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직접 효소액을 만들어 먹는 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효소액이 몸에 좋다는 말에 작년부터 직접 만들어 왔다는 주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수시로 물에 타서 먹입니다. 특히 아토피가 있는 딸의 피부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안에 효소가 좀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한 반 정도. 반 정도? 그대로 담은 대로 그거를 걸러놓은 거기 때문에 100% 효소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효소액 안에 진짜 효소가 얼마나 들어있을까라는 기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또 효과는 과연 있는 걸까요? 서울 아산병원 나도성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효소가 아니에요. 이것은 효소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다 효소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지 그 안에는 효소가 없습니다.